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복수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복수의 날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여호와의 복수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돔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돔은 에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 이 장자권을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에서가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그 권한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큰 살육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될수 있는 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살육,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시록 11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먼저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바깥 마당뜰. 자, 이 마당뜰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심판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사야서 34장에 말하는 여호와의 복수의 날, 이것은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살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될수 있었던 장자권을 포기한 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콩팥들에 있는 그 기름들 때문에 윤택하여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콩팥은 두 개가 있죠. 이 콩팥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계시록 1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등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두 증인이 바로 두 콩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은 이두 콩팥들의 임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윤택하게 되어서 에돔에 큰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레위기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내용을 설명하실 때, 너희들은 양의 꼬리, 양의 기름진 꼬리와 그리고 두 콩팥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의 꼬리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철자를 보면 엘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콩팥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콩팥은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꼬리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콩팥은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에돔에 행하시는 큰 살륙, 이큰 살륙은 콩팥들의 기름, 다시 말해서 두 증인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은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2026년 9월 21일 날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현 기독교에 대한 심판을,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2026년도에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두세 사람의 증거가 나옵니다. 옛날에 모세의 법을 이 폐한 자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들은 두세 사람의 증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두세 사람의 증거가 사람의 운명을 이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증인을 보내시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 또한 사람, 또두 사람은 두 증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서 4장 12절에 가시면은요, 한 사람이 서게 되면, 한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두 사람이 마주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주선다.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선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아 너는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 사람이 마주선다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거 때문에 기독교가 멸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두세 증인은 결국은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현 기독교회를 심판하실 때는 인자의 표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인자의 표적은 유일한 표적인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 기독교회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어 성경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그 기름진 꼬리, 여기 꼬리가 나오거든요, 꼬리. 자,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보시면 하, 이 하는 정관사인데 그 꼬리라는 뜻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적혀 있죠. 그래서 꼬리는 엘리야를 뜻합니다. 엘리야.
야, 이렇게 되고, 여러분께서 이제 요 철자를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엘리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콩팥을 볼 건데요. 콩팥의 경우에는 지금 3629, 여기에 그 3629를, 자, 여기 3629가 보이시죠? 자, 3629 콩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에도 정관사가 있고, 뒤에,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컬라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3629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629에 들어가서, 자,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브라운 드라이벌 브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고 여성형이면서 복수만 사용된다. 왜냐면 키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 두 개들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 여성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앞에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가 지금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에 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 그래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릇을 말하는데, 이 그릇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릇이고, 원어를 보시면, 그리고 늑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승천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천.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전체는 마귀의 왕국입니다. 마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왕국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건데, 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그릇을 빼앗아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늑탈한다, 승천시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그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늑탈되어졌었다, 승천되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와 두 콩팥, 그것은 엘리야와 두 증인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가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자, 전도서 4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여기 오벌 파월드라고 하는데 8630. 지금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이제 이긴다. 이기게 되면, 여기에 이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뭐 계시록 2장 3장에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여기 두 사람이 이 선다. 여기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마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5절하고 19절에도 보면 왕 앞에 모셔 선다라고 말했는데,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너는 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두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마주서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깨닫게 되면 이세 사람이 전하는 기별은 결단코 패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975, 이 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스가랴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975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제 기억으로 14절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 보면은 5975가 또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 이두 사람은 기름 발리운 자들인데 서 있다. 주님 옆에 뭐 또는 앞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온 땅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선다. 이 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크게 사랑을 입은 자인데, 깨닫고, 월드, 여기, 다바르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다바르를 깨닫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여기 뭐, 일어선다. 일어서라고 나오죠? 일어서다. 선다. 예, 그래서 이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달리다굼, 일어서라, 일어나라 하신 것도요,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다니엘서 1장에도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서 1장 5절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유대 청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자, 3년 동안 양육을 한다. 여기 보면, 여기, 이 1431, 여기에 가도르거든요. 가도르. 가돌. 자, 가돌이라고 하는 건 이게 큰이란 뜻인데, 큰. 이게 양육이란 뜻입니다. 양육.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걸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밥을 먹을수록 계속 몸집이 커지고 장성한 어른이 되는데,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 3년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사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끝에 가면, 이제 왕 앞에서, 여기 썰브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선다, 일어선다. 5975죠? 아마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모셔서기 위해서 3년 동안 양육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이제 1장 19절에 가면은요, 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왕이, 자, 그랬어요, 여기. 왕이 그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무도 그들만큼,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세 사람들과 같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렇게 똑똑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다, 일어선다. 일어선다가 나오죠? 597호. 왕의 앞에, 아까는 주님 앞에,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는 주님 앞에 모셔섰다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왕 앞에 모셔섰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1장 4절에도 가면 두 증인은 주 앞에 모셔 서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 3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마다 사람들을 이 결정을 짓습니다. 3년이 끝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3년의 기회를 주시는데 말라기서에도 가면은 3년마다의 11조가 나오는데 3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의 꼬리와 두 콩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